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7급인데 8승 2패 7급 어마무시하네요. 일단 정석으로 가야 될지 연상전기로 가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 연상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빨리 넘어올 수 있죠. 전형적인 면상전기로 사실 7급, 8급 이런 분들이 워낙 잘해서 사실 포 앞으로 넘긴 게 상당히 나쁜 수기도 하거든요. 사실 포를 앞으로 넘긴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상을 말을 먹으면서 포로 말을 먹고 포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넘어올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되면 넘어올 수가 있어요. 넘고 가겠습니다. 조를 땡기고 지금 포가 넘어오고 차가 앞으로 오면서 장군을 칠 수가 있죠.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포가 넘어오면 포로 넘기고 하나, 둘, 상이 나온 국면인데 포를 먼저 줄게요. 상이 지금 뛰지 못하죠? 중요한 건 그래도 상을 하나를 먹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고가 있습니다. 차가 열고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한칸 내려올 수 있겠죠? 수가 있었네요. 이런 수가 이런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를 치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을 간결하게 묶고 잘 됐습니다.